이분 외에도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료 낭비하지 않기 위한 노하우 전수 좀 해주세요. 기존에는 꼭 필요했던 특약이었다 생각됐던 것들이 지금은 없어도 되는 특약들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진단금은 좋지만 말기에 해당되는 말기 들어갔다. 그러면 네. 받기 어려운 보험이에요. 기억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위로받지 않아도 되는데 위로금 나오는 거 네. 소액으로 5만 원, 10만 원의 위로를 받는 거는 보험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단금이면 다 좋다라고 했지만 정말 이거 받아도 되는 진단금인가 싶은 게 결핵. 그다음에 특별전염병. 정말 특별하거든요. 네. 장티푸스 이질에 대해서 위로금을 받는 거예요. 아, 걸렸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이게 후진국 질병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발병률이 낮기 때문에 네. 이러한 진단금들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 예전에는 보험이라고 하면 이거는 꼭 있어야 됐다 싶었던 게 입원비였었어요. 맞아요. 근데 입원비가 이제는 역마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입원비, 응급실 대원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으로는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꼭 챙기셔야 할 특약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진단금 특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2대 진단금은 가장 필수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건 반드시 보장 범위가 넓은 손해보험사의 뇌졸증을 함께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연령대가 조금 어리시다고 하면 뇌혈관 질환과 화혈성 심장 질환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특징이죠. 이식수술비 특약도 함께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생명보험사는 변액상품을 판매를 하는 데다 유니버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8,000원대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 가장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1에서 5종의 수술 특약도 함께 준비하시면 정말 완벽한 보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